다음에 이제 앞으로 계속 비가 내릴 것 네. 같은데 특히 부산 지역 폭우 피해가 정말 심각했잖아요. 네, 네. 예, 지하차도에서 차가 침수되면서 3명이 숨진 네, 안타까운 네. 사고가 있었는데 인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는 인재라고 봅니다. 이게 부산 한복판,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산사태가 나서 지역에서 차가 쓸려가거나 강에 빠지는 경우를 보면 이건 자연재해라고 느끼지만 부산역 인근 초량 지하차도 거의 길이가 한 170여 미터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경사가 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었던 차량들은 이게 차가 그냥 서 있는 상황이었는데 물이 갑자기 들어찬 거죠. 네. 시간당 80mm 폭우가 내렸고 예. 이 차도의 높이가 3.5m인데 물 수위가 2.5m 사람 키보다 높게 찬 겁니다. 네. 차는 물 안에 가라앉은 거죠. 예. 차에 있던 사람들이 문을 박차고 나왔지만 물에 갇히게 된 겁니다. 50, 60대 남성, 20대 여성 세 분이 인명을 잃었고 다수의 저체온증 환자가 발생했는데 네. 이게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저 도로는 자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예. 6년 전에 거의 똑같은 사고가 지하차도에서 있었거든요. 이것을 보면은 대책에도 미비했다는 것이고 정말 이거는 갑자기 비가 왔을 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건 알지만 비가 오지 않을 때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부산시 도로 행정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인재에 가깝다 이렇게 예. 볼 것 같습니다. 네. 손 변호사님 결국은 차량이 제때 통제되지 않았고 그리고 배수 펌프가 있었지만 그것도 무용지물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물론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지만 이런 게 사실 확인되면 유족분들도 충분히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매우 안타까운데 일단 진입 통제에 관련된 안내나 표식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고 네. 배수 펌프가 있었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관리 부주의 책임이 당연히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고요. 간혹 예외적으로 지자체나 관리 책임자가 책임을 면제되는 경우는 정말 정말 심각한 자연재해로 이제 불가항력적인 사유다. 이런 상황 아니면은 사실 관리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조사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 배수 펌프의 오작동 가능성 그리고 이거 관련돼서 이게 침수되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다고 하는데 왜 이것을 고지하지 않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조사해야 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예. 이 의원님 정말 앞서 얼핏 얘기해 주시긴 하셨지만 사실 6년 전에 비슷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절대 반복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전 우리 청계천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청계천역에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 내린 거는 많이 안 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청계천 수위는 갑자기 올라가요. 왜냐하면 이게 밖에 옆에 있는 물이 다 청계천으로 모이도록 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그때 걸으신 분들이 완전히 고립돼서 그때 막 구조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지하차도라는 게 그냥 아예 갈 수 있겠다 싶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그 목격자들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물이 확 불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한 그 뭐 10분도 안 돼서 그냥 앞차가 갔는데 서니까 뒤에 차가 다다다다 서고 한 10대 정도 서니까 그다음부터 물이 그냥 확 차 들어와서 거의 못 나갔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6년 전에도 똑같은 사고가 다른 지하차도 있었어요. 여기에 그래서 이제 이쪽 그 지하차도에 펌프도 설치하고 했는데 비가 이렇게 많이 와버리면 펌프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 시간당 내리는 비와 그다음 뽑아내는 이 양 자체가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되거든요. 문제는 9시 반부터 이게 있었는데 10시 넘어서 경고 문자가 떴어요. 가지 마라라는 게. 그러면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늦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기상청 예보와 그다음에 공무원들 알 겁니다. 저 지대가 비가 안 오면 저기가 어떻게 되는지는 다 알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 부산시장도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상황 자체가 어려운데 지금 저는 그래서 이게 일단 비가 부산도 그렇지만 지금 다른 지역도 홍수가 날 우려가 있거든요. 예. 빨리 위험 지역은 확인하는 저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데요. 뿐만 아니라 부산 곳곳에서는 산사태, 옹벽 붕괴, 주택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좀 문자지 그러면 얼마나 겁나노. 전기불은 깎이고 깜깜한 데서 물 끄내고. 쾅 소리가 나더라고. 그리고 이게 번개 소리인지 뭐인지 몰라가 나와보니까 담벼락이 넘어갔더라고 이미. 겁도 나고 지금 거의 정신이 나간 상태라 해야 되나요? 넋을 놓고 있는 상태신데. 네, 그런데 이렇게 폭우가 이어지고 피해가 속출한 상황에서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에서 가장 피해가 심할 때 그냥 정규방송을 편성했다. 이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네. 요거 이제 막 진실공방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KBS는 공영방송이고 재난주간방송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나오면 당국의 속보를 받아서 이제 전달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KBS가
수신료를 받는 게 맞느냐. 이 부산 지역에 제대로 재난방송이 안 됐다. 근데 이제 KBS 입장은 오히려 당국에서 이 어떤 속보가 나오기 전에 기상 전문 기자를 투입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고 이 재난 대응 매뉴얼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다만 이제 한 가지 비난의 여지가 뭐가 있냐면 지금 이 9시 38분에 첫 신고가 들어가고 9시 41분부터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물은 들어찼어요. 3, 4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KBS 입장은 갑자기 들어찬 이 이례적인 이 수위에 대응 자체가 방송으로 하긴 어려웠던 거 아니냐. 그런데 문제는 밤 12시 경에 자정경에 이제 사망 소식이 나오는 겁니다. 병원으로 옮겨져서 숨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시점에 이 심야에 1시간 동안 음악 방송 올댓 뮤직이 나왔는데 이 부분만은 좀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저녁부터 하룻밤을 지내면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인 수준의 대응, 특히 부산 지역에 대한 대응, 그 다음에 시간대별로 사건이 벌어지던 이 지점의 대응, 여기에 대해서는 KBS 입장과 또 이제 이 비판들이 조금 교차해서 분석되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게 강원 산불 때 유사한 비판을 한번 KBS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KBS는 그때 이미 좀 조치를 취해서 이번에는 매뉴얼대로 했다라는 입장이고, 과연 그러했는가? 이건 우리가 따져볼 문제로 남습니다. 네. 예, 이현중 의원님. KBS가 수신료 인상, 지금 조언님 말씀하셨는데 인상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재난방송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근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시청자들의 비난이 더 많이 쇄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강원 산불 문제 있을 때 시스템을 바꿔서 재난 시스템으로 바꾸고 뭐 본인들도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갖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은 이제 지방방송국이 다 있잖아요. 총국들이 다 있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 아, 빨리 이게 전환돼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이제 이 시스템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사태가 터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보면 KBS가 지금 이제 지난주에 국회 방송통신위원장 이제 청문회 때 여당 의원들이 이 시청료를 지금 현재 2,500원이거든요. 이걸 수신료를 이제 3,000원에 올려야 된다. 이걸 이야기를 했고. KBS도 그런 추진을 하는 문제고 또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어떤 스스로가 바뀌지 않으면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또 최근에 오보 논란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국민들의 신뢰가 이제 떨어진 상황이고 여기다 또 지금 MBC도 자기들도 지금 시청료를 받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준 만큼 국민들의 이 어떤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느끼면 누가 1,000원, 2,000원 누가 더 안 주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꾸 이런 사태가 터지고 뒤늦게 방송하고 이러니까 국민적 비난도 있는 것이고 또 시청료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여론이 있지 않는가 좀 KBS가 새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강원 영동 지역에 내일 오전까지 많은 비가 내린다니까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